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새 앨범 옐로로 돌아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자정 공식 SNS를 통해 오는 4월 13일 발매되는 강다니엘의 새 앨범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옐로를 상징하는 컬러코드 FFFF00으로서 커다란 다이아몬드 결마다 조각난 강다니엘의 얼굴이 하나의 원석으로 표현됐습니다. 견고와 파괴가 공존하는 이중적 상징이 묘한 느낌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옐로는 지난해 사이언을 시작으로 컬러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강다니엘이 마젠타 이후 8개월 만에 내놓는 새 앨범입니다. 최근 싱글 파라노이아로 막강한 차트 파워와 음악적 진화를 함께 입증했던 강다니엘의 세 번째 컬러 에피소드이기도 한데요. 강다니엘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옐로의 이미지와 제가 생각하는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며 트랙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았고 무엇보다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고 듣는 것 이상의 음악적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점 자체가 강다니엘만의 색깔을 나타내기 아주 좋은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은 파라노이아 활동 종료 직후 초고속 컴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파라노이아의 맥을 잇는 본편이라는 점에서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파라노이아 앨범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본 앨범에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쏟았을지 정말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옐로는 오는 4월 13일 오후 6시 발매되며 타이틀곡을 포함한 이번 앨범에서 선보일 다양한 코드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페넨스타가 강다니엘의 컴백 축하 서포트를 오픈했습니다. 아이돌 순위 정보를 전하는 사이트 페넨스타가 지난 19일 강다니엘을 위해 깜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새 앨범을 발매 축하하는 광고 이벤트인데요. 해당 이벤트의 성공 여부는 다니티가 기부하는 무지개별 개수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이 많이 모일수록 여러 장소에 축하하는 광고가 게시되는데요. 별 2만 개가 모이면 서울 지하철 합정역 CM보드에서 축하 영상이 상영됩니다. 별 5만 5천 개가 되면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전광판에도 축하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명동 미디어 파사드, 홍대 M스크린, 서울 버스 광고 등 풍성한 선물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강다니엘 컴백 축하 프로젝트 댓글에는 강다니엘 컴백 축하해요, 기대합니다, 이렇게 빨리 다니티에게로 다니엘이 온다네요, 예 같은 환호하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이벤트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아이돌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2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투표 웹서비스 아이돌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로 스페셜 투표에서 34,706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강다니엘은 3월 3주차 위클리 투표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스페셜 투표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멕시카나 치킨이 강다니엘과 모델 계약을 맺고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메뉴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멕시카나 치킨은 강다니엘 등 모델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후라이드 치킨과 커피의 색다른 조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메뉴 달콤 라떼 치킨과 각종 배달앱 프로모션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멕시카나 치킨 관계자는 강다니엘과의 협업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한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 및 신메뉴 출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